스페셜한 시간입니다. 시장 전략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민준 전문가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진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 흐름이 조금은 경계감이 감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전장 한 줄평 어떻게 쓰셨을까요? 네, 한숨 돌리는 중동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숨 돌리는 중동이라고 해주셨는데 저희가 하루 휴장하는 사이에 중동 리스크가 조금은 시장에서는 잠잠해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한 줄평 설명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도 뭐 쉬는 동안에 이제 통계 확률하고 중동 리스크를 좀 유심히 봤는데요. 네, 뭐 이틀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확전이냐 아니면 학수벽가냐 여기까지 정리를 했는데 일단 좀 의외인 것 같습니다. 뭐 헤즈볼라 측에서 GE부들 좀 타격이 있어서 그런지 조건 없는 휴전 이야기가 좀 나왔죠.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좀 상승했고 유가 차트 모습 보시죠. 유가 차트 주봉 모습입니다. 아직도 그 삼각수렴 안에 좀 있어서 걱정은 됩니다. 워낙 이제 그 하루가 다르게 뭐 지정학적 리스크는 좀 돌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현재로는 어찌됐건 만약에 이 조건 없는 휴전으로 마무리된다면 학습 효과가 좀 생길 것 같고, 단지 이제 유가가 계절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많이 뭐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고요. 결국 방향성은 이제 곧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유가가 아마 우리 국내 시간으로 6시 반쯤에 아마 움직임 퍼포먼스가 나올 텐데, 일단 뭐 야간에는 조금 지금 현재 외국이겠죠. 우리나라 시간은 지금 오전인데 오후 이제 12시 막 들어갔는데 73.77불입니다. 0.7%가 올랐는데 경계감은 풀지 마시고요. 서두에 방향성 결정이 안 됐고 시황적으로는 지금 학수벽과 조건 없는 휴전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는 좀 상승했다. 미국 증시를 좀 보시죠. 지난번에 이제 언급드렸듯이 21선 눌림목하고 19,500포인트 지지라인을 봐야 된다. 21선에서 지금 반등을 했거든요. 2500포인트입니다. 지금 2500포인트가 넘어가면 이제 21,000까지 좀 보이는데 미국 증시는 분명히 좀 말씀드리지만 뭐 과열권이 좀 맞습니다. 상승 여력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진 않아요. 지금 시황적으로 변동 요소가 있는 대외 변수 쪽으로는 중동 리스크와 통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통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이제 중동 리스크가 잠잠해지니까 FOMC 의사록 공개가 되면서 좀 나왔습니다. 뭐 내용은 그렇게 헤비한 것 같진 않고 비둘기와 매파적인 어떤 의견 대립이 좀 있었다. 아, 뭐 이렇게 보여지고 한 줄로 딱그 일단락 하자면 물가 걱정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FOMC 의사록을 좀 열어보니까 물가 걱정. 네. 지금 너무 빠르게 금리나 하면 물가 또 오르면 어쩔 것이냐 뭐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원론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지금 연준이 이제 주된 요소를 어디에 맞추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고용에 맞추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차후에 나올 매크로 변수 고용 지표가 조금만 더 흔들리게 되면 또 다시 이제 뭐 고용에 좀 초점을 맞추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올 것 같습니다. 다행인 것은 FOMC 의사록을 열고 매파적인 의견들도 있었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페드워치에서 발표한 11월 금리 인하 소식이거든요. 이제 이 부분인데 시장에서 50bp를 기대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별로 기대 안 했다고 보는데 지금 25bp 인하는 상당히 높은 확률입니다. 78%고요. 쉽게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11월에도 금리 인하는 좀 진행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거에 대한 반증이었을까요? 이제, 현물 차트 모습 좀 보시죠. 우선 지금 나가고 있는 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모습인데 오늘 SK하이닉스랑 반도체가 좀 괜찮죠. 역시나 이제 미국 시장을 이끄는 건 반도체 1%대 상승 마감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앨범알은 좀 올랐습니다마는 뭐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132불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ARM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ARM이 이제 3.3% 정도 올랐고 테슬라는 그 전일은 좀 쉬어갔습니다. 1.4% 정도 빠졌고 테슬라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테슬라는 그 어느 때보다 좀 주가 차트가 커플링 관계에서 중요한데 220불 지지력 테스트를 좀 가게 되면 조금 더 2차전지 섹터가 눌림목을 더갈수 있어요. 요 부분을 참고하시고. 결국은 이제 250불을 넘어서 270불을 강하게 뚫어줄 때 핵심이 될것 같다. 220불이 만약에 테슬라가 깨져서, 저는 이걸 이제 민준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냥 주관적으로 붙인 겁니다. 이렇게 약간 삼각지대가 형성되게 되면,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다른 쪽은 뭐 크게 없습니다만은 오늘 그래도 시장 상승이 좀 좋은 이유 역시나 중국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맞느냐? 야, 어마무시합니다. 네, 한달 내내 지금 뭐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올랐던 차트 모습인데 이틀 전에
10%를 넘게 내려치더라고요. 참 그 파생을 한 사람 입장에서 야 이렇게 바로 수직 낙하를 때릴 수 있느냐.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수 앞에 장사가 없다고 하는데 글로벌 시장은 아직까지 이 중동 리스크에 대한 변수가 지금 있었다는 부분이고 등락 과정이 크다는 소리예요. 우리나라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많이 안 올랐기 때문인 것 같고 10% 넘게 내려치더니 21선 언저리에서 지금 지지받고 오늘 그 4%대 지금 현재 올라가거든요. 지금 3.95인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좀 받쳐주니까 시장 체감이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 오늘 밤입니다. 앞으로 이제 어닝 시즌도 있지만 CPI 이 부분에 대한 해석 여지로 좀 몰아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물가가 좀 오르게 되면 시장이 그렇게 썩 나이스할 것 같진 않아요. 결국 지금 매크로에 따른 해석의 여지로 시장을 좀 이렇게 몰고 가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황적인 비중을 너무 크게 두지 마십시오. 네. 좀 시황이 뭐 분석을 하고 나선 1주, 2주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하루 이틀이면 해석으로 바꿔버리니까 기술적 대응을 조금 높여서 하셔라까지 정리해드리고 이제 업종 차트 모습입니다. 양대 지수인데요. 오늘 일단 코스피부터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 2550선 지지력 라인이 중요하고 최대 맥시멈이 지금 2500인데 2600을 지금 지지받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네, 지금 2607선인데 오늘도 지지력 테스트를 이제 가겠죠. 21선까지 조금 눌리는 척 하다가 지금 2608선이거든요. 요렇게 되면 다음 라인이 이제 2650, 2700까지는 내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 게 종목도 마찬가지고 지수도 마찬가지고 종가 마감 요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단지 이제 그 외국인들은 그 투자 종합 상황을 좀 보시게 되면 종목군 안에서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수급 동태를 보게 되면 조금씩 있어요. 오늘 뭐 2차 전지는 조금 내다 팔던데 외국인들 수급이 지금 개인 투자자들 철저히 좀 피해서 가는 그런 그 수급 동태를 좀 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그렇게 막 상방으로 힘차게 못 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트레이딩 하시는데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내가 좀 짧게 봤을 때는 역시나 개인보다는 눌림목에서 외국인 수급 동태. 결국은 오늘 외국인들이 판다. 오늘 2차 전지를 팔고 있거든요. 눌림목으로. 그때 내가 어떻게 잡아서 갈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체킹 포인트로 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코스닥 쪽입니다. 지금 774선이에요. 오늘 5일선 그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상단이 이제 780선 넘어가서 뚫고 강하게 뚫고 800선까지 가느냐 못 가느냐 780선 넘어가면 여러분들 한 820선에서 850선 레인지 범위까지 한번 갈 겁니다. 지난번에도 정리해드렸지만 지금 그 지수 타겟팅에 대한 그 시나리오 스토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 위치가 여러분들 여기 제가 동그라미 친 여기거든요. 네. 근데 이 이상은 지금 현재로는 어려워 보여요. 그러니까 뭐 금토세라든지 확실히 좀 일단락되는 뉴스플로우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스닥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그 채권 그 합류가 됐죠. 됐는데 그거는 사실상 모르겠어요. 유동성 공급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오늘 보면 그렇게 효과는 없는 것 같고요. 단계적인 그 유입이 될 거기 때문에 단지 금리 인하를 국내에서 진행하게 되면 코스닥 쪽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은 좀 참고사항으로 보시고 역시나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지지 라인은 지금 아이러니하게 이제 이평선이 750선에 유지하고 있는데 750선이 좀 무너지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난번처럼 700선 무너져도 괜찮냐? 안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720선은 확실하게 조금 마지노선으로 보시는 게 좋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기술적 대응 전략 자세하게 체크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섹터 준비하셨을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은 순서대로 제약,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 순서대로 알려주셨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 첫 번째로 주셨는데요. 한 줄평 어떻게 쓰셨을까요? 네, 오늘은 제약, 바이오가 1순위구나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오늘은 제약, 바이오가 1순위구나라고 해주셨습니다. 오늘 한올 바이오파마와 유한양행, 셀트리온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비만 치료제도 계속해서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저희가 이제 화요일 날 정리를 했는데, 이제 삼바부터 보시죠. 21선 지지력 테스트라고 했는데, 사실 이건 좀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21선 뭐 지지력 테스트가 계속 좀 며칠 진행될 것 같은데, 오늘 살짝 그 DEMA 종가 20 기준으로 못 넘어갔거든요. 오늘 103만 3천 원까지 뻗었는데, 종가 마감이 그 어느 때보다 삼바는 사실 좀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겨내면요, 3반은 아마 110만 원 넘어서 한 115만 원까지 좀 보입니다. 일단 방향성 측정 종목이니까. 그리고 밑으로 하방으로 단기로는 역시나 이제 95만 원 지지력 테스트를 강하게 좀 버텨줘야 돼요. 우리가 CDMO 위탁 생산이라든지 뭐 바이오 생물법 이미 시황 정리는 끝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급 동태는 나쁘지 않습니다. 네, 외국인 지금 한 달간 누적 수량을 측정해봤는데 2,626억이더라고요. 꽤나 많이 샀죠. 네. 그러니까 이런 수급 동태는 사실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이제 숫자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샀구나.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 없으세요. 네, 이번 달을 보시게 되면 1,580억을 던졌습니다. 가장 많이 던졌을 때가 한 2,100억 정도 던졌거든요. 외국인들이 다 받아갔어요, 지금. 결국은 이제 개인 수급 동태가 좀 더디게 오게 되면 조금 더 21선에서 지지력을 받고 외국인들이 좀 끌어올리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영업이익이나 뉴스플로우 뭐 이런 부분은 삼바에는 뭐 굉장히 지금 호재성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삼바가 오늘 지지력 테스트 걸쳐갈 때 수급이 일단 셀트리온 쪽으로 좀 갔어요. 셀트리온은 아직 21선 돌파를 못했는데 지금 셀트리온 모습인데, 계속 말씀드렸듯이 19만 원대에 서는 게 맞습니다. 투자 기간은 이제 여러분들이 확보해 가시고, 이번에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거는 이제 이게 주봉 모습인데, 아직 수렴 형태거든요. 수렴 형태인데, 이럴 때 이제 트레이딩 많이 하는 거죠. 트레이딩 많이 하는 거고, 21만 원 강하게 돌파할 수 있겠느냐, 이제 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주봉 모습인데, 주봉 21선이 아직 이탈이 안 됐어요. 상당히 좀 우호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눌림목 구간에서는 하방은 좀 찍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21선을 강하게 밀어주고, 20만 원, 21만 원, 22만 원, 매물대가 상당히 쌓여 있거든요. 여기 돌파하느냐.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진펜트라부터 나올 건데, 진펜트라 호재성이 나올 건데, 3분기부터 바로 좋아지면서 가이던스를 조금 넘어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트리거가 좀될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는 뭐 24만 원까지 도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단지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가시는 분들은 짧게 짧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오늘 뭐 비만 계속 히트입니다. 네, 지금 펩트론 모습인데, 야 진짜 이런 쪽들은 좀 무섭죠. 이제 5일선 키 맞추기 눌림목인데 이거는 뭐 사실은 고스 트레이딩 영역이 맞아요. 네. 오늘 거래량 좀 실리고는 있는데요. 거래량이 좀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은 스캘핑이 좀 맞다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 오늘 자가 면역 쪽에 지금 환울이 가고 있는데, 환울 주봉 모습입니다. 제가 좀 체크를 해놨는데 결국은 이제 43,200원 돌파하고 위로 이렇게 거래량 동반되면서 팍 쏘느냐, 이제 이 부분인데 다 이거 갑니다. 이번 주 주봉 거래량이 지금 400만 주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500만 주에서 1000만 주 사이 정도 되면 다음 주에 굉장히 또 수급 봉태가 몰려올 것 같아요. 네, 지금 형태로 봤을 때는. 뭐 특별한 이슈가 있었다기보다는 뭐 이비노반트의 어떤 커플링 관계, 그 다음에 임상 파이프라인 3상 지금 들어갔죠. 중증 근무력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가 면역증 확대. 네, 한올은 이제 22개입니다. 참고를 좀 하시고. 아직 뭐 과열 모습은 없습니다. 기를 좀 많이 모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오늘 이제 유한양행. 유한양행은 여러분들 조금 과열 모습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상단이 좀 막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힘차게 한 차례 더갈 것이냐, 요 부분은 유한양행은 일단 시황이나 실적으로는 분석이 안 됩니다. 기술적 대응이 맞고. 오늘 중소형주 스몰캡 종목 중에서는 GI 이노베이션이 좀 괜찮더라고요. 요거는 조금 관심을 가지십시오. 네, 지금 위치적으로도 상당히 괜찮고요. 이제 트레이딩 하실 건지 투자 쪽으로 하실 건지는 좀 결정을 하시고, 기술적으로는 조금 가격 조정이나 눌림목 구간은 좀다 받았다, 이렇게까지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시장 추세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주도주 안에서 뭐 2차전지, 오늘 사실 자동차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뭐 피크아웃 들고 오더니 현대차, 기아 괜찮거든요. 자동차, 2차전지, 반도체, 제약바이오가 순환매로 가는데, 아직까지도 추세가 KLX 바이오가 우상향 돼 있기 때문에 원티어는 제약바이오이지 않나,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추세는 제약바이오가 선두주자다라고 전략 체크해 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도체 섹터 준비해 주셨는데요. 한 줄평 어떻게 쓰셨을까요? 네, 하이닉스 열기는 진행 중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하이닉스의 열기는 진행 중이라고 해주셨는데, TSMC의 호실적으로 AI 열기가 후끈한 하이닉스입니다. 하지만 또 삼성전자는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반도체 섹터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뭐 앵커님 말씀대로입니다. 그러니까 AI하고 레거시하고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답변부터 좀 드리면 그 여전히 AI는 여러분들 흑자예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그 투자를 하는 것은 AI 쪽입니다. 사실 2차 전지에는 공장을 좀 철회 계획을 뭐 밝힌다든지 연기 소식이 좀 있어요. 네, 팩트고요. 단지 이제 2차 전지하고 다르게 반도체는 뭐가 중요하냐?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그 개인 간 거래에 관한 수급 동태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B2C는 별로 없어요. 네. B2C가 없는 이유는 명확하겠죠.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IT, 가전, 그렇죠? 뭐 휴대폰 조금 히트는 쳤습니다만은 잘안 나가요. 네. 여기 안에 굉장히 뭐 구동칩이라든지 DDR이라든지 PMIC라든지 PMIC는 이제 전력 반도체를 이야기합니다. 등등 많이 있을 텐데 그말인즉슨 레거시는 조금 안 좋다. 여기에 관해서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네, 동의하고요. 고정 가격이 최근에 조금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고정 가격 내려가는 것을 모건 스탠리에서 어떻게 알고 100만 주를 먼저 팔았느냐. 저는 뭐 거기까지는 괜찮다고 보여져요. 근데 왜 리포트를 이틀 뒤에 냈느냐. 이제 요 부분을 좀 설명드렸고 AI 쪽은 어떻냐. 사실은 시장에서 투자를 너무 많이 했다. B2B 거래를. B2B 거래, 기업 간 거래에서 지금 시장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게, 빅테크 기업들이 보기에는 AI인가 보죠. 네. 그렇기 때문에 AI에 관한 흑자로 턴대는 부분이 중요한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AI 쪽은 다 흑자입니다. 네. 요 부분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전자의 어떤, HBM 쪽에서 어떤 장악력, 주도력, 요런 부분이고, 뭐 사과도 이례적으로 좀 했는데, 저는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 확대 정책이라든지 뭔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뭐 삼성전자에서 주가는 바닥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삼성전자 주가 차트 좀 보시면 59,400원인데 아직 좀그 과열이 그 식혀가는 측면이 있느냐. 바닥이에요, 여러분들. 네, 바닥이고요.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이런 거보다도 빠르게 뉴스 플로우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뉴스 플로우냐? 뭐 이런 거죠. HBM4 시장으로 가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제 10나노입니다. 10나노 디램에 관해서 삼성전자가 양품 생산 계획을 좀 밝혀왔거든요. 뭐 시제품이나 콜테스트 부분이 아니겠죠. 디램입니다. HBM이 아니고. 목표가 지금 보니까 이 10나노에 관한 것을 HBM4에 빠르게 적용하고 싶은 게 삼성전자의 의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뉴스 플로우. 아, 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반도체 밸류체인을 잡을 때 어떻게 잡느냐, 요 부분이에요. SK하이닉스가 계속 HBM4 시장에서도 앞서 나갈 거다. 기술력 차이가 있거든요. NCF하고 MRMUF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어디로 설정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이번에도 HBM4로 갈때 SK하이닉스가 끌면서 한미반도체가 결국은 SK하이닉스 때문에 갔지 않습니까? TC본드로. 여기로 공략을 할 것이냐. 이걸 정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양사 수혜를 받는 쪽이 어디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밸류체인 쪽은 어디냐? 저는 뭐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렇게 극단적으로 정하는 것은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어디가 좀 지금 유리할 것이냐? 쫓는 자와 쪽그 달아나는 자의 차이인 것 같고 양사 수혜 쪽은 별로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러면 오늘 하이닉스는 시장을 뒤엎고 오늘 사실은 초강세입니다. 지수는 하이닉스가 지금 끌어올린 상태고요. 17만원대 매수 전략, 18만원대 매도 전략, 저점 매수, 고점 매도는 유효하다. 하이닉스가 가기 때문에 오늘 뭐 K시태, 오늘 10%대 지금 반등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안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좀 범위가 넓어서 그렇지. 리플로우도 오늘 21선에 자리가 좀 괜찮아서 STI 모습입니다. 좀 준비를 해봤고요. 하이닉스 공급 소식이 있었던 BCNC도 오늘 5.6%대. 그리고 오늘 의외로 네오셈이 조금 이제 CXL 쪽인데, 조금 반등이 나왔습니다. 한 4.5%대.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좀 움직이고 있는 쪽이고요. 결국은 이제 뭐 HBM 관련 요소로 하실 분들, 또뭐 검사 장비 3인방 쪽으로 하실 분들, 이쪽은 좀 우호적으로 보여지고, 레거시나 D램은 사실은 경기가 좀 좋아져야지만 반등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시장의 어떤 시황적인 주도력이
금리 인하에 계속 포커싱이 맞춰져야 됩니다. 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가장 수혜를 보는 게 제약바이오도 맞지만 저는 2차 전지의 전기차 보조금 부분이 사이클을 좀 주장하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져야지만 다시 차가 팔리고 배터리가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거는 반도체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AI가 지금 아직까지는 우호적인데 정통 레거시가 좀 좋아지게 되면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단지 짧은 관점으로 이제 트레이딩 할 건지 좀 매직 갈 건지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매직 관점이 조금 유효한 것 같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세 번째 섹터는 2차 전지 섹터 준비해 주셨는데요. 2차 전지 섹터는 한 줄평 어떻게 쓰셨을까요? 네, 눌림목 구간 돌입 이렇게 적었습니다. 눌림목 구간 돌입이라고 해주셨는데 테슬라의 로보택시 발표도 앞두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섹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로보택시 발표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는데 지금 테슬라의 주가 커플링 관계는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전일 좀 빠졌어요. 뭐 눌림목 구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에코프로 BM 모습인데 정리해드렸습니다. 19만 원대 좀 돌덩이가 박혀 있어서 이동 평균성적으로 19만 원대 121선인데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부족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뭐 시장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다 리스펙하고요. 단지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가시는 분들에게 좀 코칭을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아 가시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주가가 좀 올랐는데 이번에 이제 19만 원대 떨어지게 되면 기회가 되느냐? 기회가 되죠. 네, 기회가 당연히 되는 것이고 고객 예탁금 자체가 아직 60조에 육박을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투자 종합 상황 좀 보시게 되면 1502. 예탁금 상황이 56조까지 갔거든요. 근데 폭 떨어졌습니다. 51조까지. 중동 리스크 부분이겠죠. 이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주도주 안에서 순환매가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탁금의 크기가 커지면서 야 오늘 2차 전지도 가고 반도체도 가고 제약바이오도 같이 가자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중동 리스크가 이제 일단락 돼야지만 예탁금이 조금 더 늘어나겠죠. 아마 11월에 25pp라도 금리 인하가 진행되면 자금은 좀 들어올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야 될 게 뭐 계속 언급은 드리겠습니다만은 미 대선도 사실 넘어야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변화 예전에 지금 작년에 트럼프가 되면 더 좋다 그랬거든요. 트럼프가 더 돼서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시장에서 확인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 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미 대선 후보인데 기회 총 맞았을 때 2차 전지 부분 엄청 내려갔고 본인이 대통령 되면 2차 전지 세액 공제를 없애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상태고 예측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지 대외변수 쪽으로 하나 등락 과정에 남아있구나 측정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2차 전지는 동일합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 모습이고 LNF인데 21선 지지력 테스트예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LNF는 넘어갈 때 일단 11만 원을 강하게 넘어가고 12만 원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11만 원 눌림목 버티는 거 가장 중요하고 최대치는 21선까지입니다. 내려가면 못 간다는 게 아니고요. 내려가면 다시 기관 행보의 형태가 좀 벌어질 거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론에 대한 해석. 저는 3분기 실적이 나오면 지금 현재로는 악재의 소멸로 보면서 아랫꼬리가 달리더라도 좀 올라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워낙 국내에서는 조금 실적 대비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고 오늘 눌림목이 들어가는 것과 짧게 들어가는 쪽이 있어요. 오늘 롯데에너지 모터리얼스 모습인데 왜 눌림목이 짧게 들어가느냐. 과열이 아직 안 됐었습니다. 이제 좀 시작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눌림목이 적게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LG엔솔이잖아요. 오늘 LG엔솔은 지난번에 44만 4천 원까지 좀 갔기 때문에 사실 이제 5일선, 21선 지지력 테스트가 중요합니다. 41만 원대는 21선 좀 버텨줘야 되고 최후 방어선으로 단기입니다. 단기. 예, 40만 원 지지력은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상대적으로 저희가 이제 해가는 SDI죠. SDI가 어찌됐건 21선 지금 지지력을 먼저 테스트를 들어갔거든요. 여기서 반등 이겨내면 다시 SDI는 아마 40만 원 돌파를 시도할 겁니다. 40만 원 넘어가서 42만 원까지만 가도 15%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사실 뭐 어울리지는 않습니다만은 시가총액이 크니까 트레이딩 관점이나 투자 관점이나 SDI가 조금 더 매력적인 것 같고요. 눌림목 구간을 2차 전지 잘 이용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동평균선 지지력 테스트는 꼭 체크하자라고 2차 전지 섹터까지 전략 자세하게 챙겨봤습니다. 오늘 세 가지 섹터에 대한 전략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장에서 관심 종목은 있으실까요? 네, 오늘 한올바이오파마 준비했습니다.
네, 한올 바이오파마도 오늘 제약바이오주 섹터를 볼 때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는데 오늘 급등했고 현재도 10% 넘게 강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는 어떤 포인트 때문에 꼽으셨을까요? 네, 뭐 계속 정리를 해드립니다만은 이제 2차 전지의 그 제약바이오의 어떤 플로우를 좀 보게 되면 그 작년에는 뭐 HLB가 히트작이었고요, 7월 달에. 그리고 이제 ADC가 좀 갔고, 알테오젠 리가캠. 그리고 이제 삼바가 가면서 위탁 생산. 그리고 이제 적응증이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결국은 적응증으로 보면 이제, 셀트리온하고 한올 바이오 파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결국은 이제 추세선 돌파해가지고 뻗느냐 안 뻗느냐인데, 거래량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이번 주 주봉 거래량으로 400만 주고, 결국 내일도 거래량이 중요해요. 오늘 320만 주기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종가 마감, 그 다음에 거래량 동반.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다음 주에 승부수 날것 같습니다. 승부수가 난다는 게 마감된다는 게 아니고, 아마 신고가를 갱신하게 되면 엄청나게 좀그 튀길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고, 기관의 목표가가 높은 데가 6만 원 넘어서까지 책정돼 있거든요. 저는 뭐 6만 원까지는 동의를 못 하고 있지만 사실상 5, 6만 원대 사이에 기관에서 제시한 가격에 관해서는 동의하고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 계획에 맞게, 트레이딩 계획에 맞게 끌고 가셔야 된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은 오늘 10%대인데 종가 마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한올 바이오파마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한올 바이오파마 관심 종목으로 넣어주셨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페셜원 시간이었고요.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은 특정 종목의 주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장 후반까지 수급 변동성도 체크하시고요.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의 중심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